조선시대 말 한국에 머물렀던 천주교 선교사 W주교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조선인들은 투박한 탐식과 식욕을 가진 대식가이다.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1리터의 쌀밥을 먹는다. 누군가를 잘 대접해야 할 때는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내놓는다. 아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각자는 그것을 다 먹어치운다. 계속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어머니들은 종종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밥을 먹였는데요. 어느 정도 밥을 먹이면 숟가락 자루로 아이 배를 통통 두드렸다고 합니다. 꽉 찼다고 느껴질 때쯤에서야 무릎에서 내려오게 했다고 해요. 음식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한국인의 쌀사랑은 예전부터 유별났습니다. 밀가루 없이는 살아도 쌀 없이는 못 사는 분들 있으시죠? 한국인은 밥심, 한식의 근본은 바로 이 쌀밥이니까요. 그럼 이 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너무 당연해서 잘 몰랐던 이야기, 이 작은 알갱이가 바꿔놓은 역사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쌀밥이 바꿔놓은 것들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한국사에서 쌀이란 단순한 식량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일제로부터 또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곡물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쌀은 지금의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키우던 귀한 작물입니다. 왕이나 귀족들만 즐길 수 있었고 평민들은 고기나 콩, 겹쌀을 주로 먹었죠. 하지만 쌀은 다른 곡물보다 나달도 크고 맛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비슷합니다. 동일한 면적을 기준으로 쌀이 밀보다 1.7배나 많이 생산되거든요. 근데 이건 비료나 농업기술로 밀 생산량을 극도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더 많은 차이가 났겠죠? 맛있는데 생산량까지 좋은 곡물, 사람들은 쌀을 어떻게든 더 많이 재배하려고 했겠죠? 대동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곡물을 쌀로 통일해서 바치게 한 조선시대 납세제도인데요. 이 대동법 때문에 쌀 생산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세금을 내려면 쌀 농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이때쯤부터 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배적인 곡물이 됐죠. 그리고 평민들도 가끔씩은 쌀을 먹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일본은 당시 공업화를 추진하던 때입니다. 공업화를 이루기 위해선 도시의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했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를 식량 조달을 위한 농업기지로 활용할 결심을 하게 돼요. 조선 삼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죠. 그런데 당시 조선 총독부가 보기엔 한국의 재래변은 생산성이 좋은 품종은 아니었습니다. 줄기가 길어서 태풍과 병충해에 약하고 수확량도 많지 않았거든요. 이때부터 일본 쌀 품종을 도입하고 새로운 재배법을 도입합니다. 쌀 농사하면 보통 물을 가득 채운 논에서 자라는 벼의 모습이 떠오르죠. 하지만 쌀을 논에서 재배하는 건 과거 물이 풍부한 일부 지역에서나 쓸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필요할 때만 물을 쓰는 밭에서 쌀을 재배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쌀을 키워봤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거의 다 일본으로 수출이 됩니다. 쌀은 뭐 구경도 못하고 좁쌀 같은 잡곡으로 끼니를 챙기게 됐죠. 그나마도 양이 충분치 않아서 만주에서 수입해서 먹곤 했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해방이 찾아옵니다. 이제 쌀밥 맛 좀 보나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일본, 만주, 중국 등에 나가 있던 동포들이 일제히 폐망과 동시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또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무너져 내립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빠지게 됐죠. 미국에서 밀가루를 무상으로 원조한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지만요. 60년대에 들어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쌀을 너무나도 좋아했지만 늘 부족함에 시달렸죠. 상황이 이러니 강제 수단도 동원됩니다. 가혹하리만큼 쌀을 못 먹게 했어요. 혼분식 장려운동, 쌀 대신 밀가루를 먹고 잡곡밥을 먹으시오. 매주 수요일 토요일은 혼분식의 날로 정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을 원료로 한 음식 판매를 금지해버립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도시락 검사를 했고 쌀을 먹는 쥐를 박멸한다면서 쥐잡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벌였죠. 학생들은 잡은 쥐의 꼬리를 학교에다 제출해야 했고요. 또 쌀로 술을 못 담그게 합니다. 쌀로 만든 막걸리, 청주, 소주는 전부 금지됐죠. 밀가루를 시중에 풀고 술도 못 만들게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소비를 줄이는 걸로는 부족하죠. 쌀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쌀은 자포니카 품종이었거든요.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자라지만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단점이 있어요. 농업진흥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서울대 허문회 교수가 농촌진흥청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필리핀의 국제미적연구소에 파견을 좀 보내주시오. 허 교수가 거기까지 간 건 인디카 품종의 쌀을 골라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벼는 크게 열대지역에서 잘 자라는 인디카 품종과
한대 지역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자포니카 품종으로 나뉩니다. 인디카 품종은 베트남이나 인도 음식을 먹을 때 볼 수 있는 길쭉하고 포슬포슬한 쌀인데요. 자포니카 품종은 찰기가 있고 짧은데 둥글게 생겼죠. 인디카 품종은 잘 쓰러지지 않고 병해충에 강합니다. 생산량도 많고요. 하지만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품종이다 보니 추위에 약합니다. 인디카 품종 쌀을 가지러 간 허 교수는 결국 한국에서 무리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올 순 없죠. 이 특성을 기존에 먹던 자포니카와 결합하여 개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허 교수가 몸과 영혼을 갈아넣은 결과 기존의 벼보다 30%나 생산성이 높으면서 병해충에 강한 통일벼가 탄생합니다. 언론은 기적의 벽지라고 소개하면서 허 교수에게 찬사를 보냈죠. 이 통일벼의 등장은 단순히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과 산업 자체가 뒤바뀌어버렸으니까요. 자, 벼에서 쌀알을 추수하고 난 다음엔 볏짚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볏짚은 예전부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뽑아서 새끼줄을 만들기도 하고 이형을 엮고 초가집 지붕으로도 쓰고 소여물로도 썼거든요. 그런데 통일벼가 보급된 뒤부터는 이건 모두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우선 통일벼의 볏짚은 질깁니다. 소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물로 적당하지 않았어요. 또 얘는 키가 작아서 새끼줄을 꼬기도 이용을 만들기도 쉽지 않았죠. 뭔가를 가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촌 지역 초가집을 슬레이트로 개량하는 정부 사업이 시작된 것도 이때쯤부터입니다. 통일벼 보급과 함께요. 근데 사람들은 멀쩡한 지붕을 뜯어 고치라고 하니까 귀찮잖아요. 미루고 미루다 결국 지방 공무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갈기로 해집는 일도 있었죠. 강제적인 행정력까지 투입된 사업이었던 겁니다. 72년부터 78년까지 260만 동의 지붕 개량이 이루어집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언젠가는 바뀔 지붕이었지만 이게 쌀 때문에 바뀌기 시작했다는 게 재밌는 부분이죠. 바뀐 건 지붕뿐만이 아닙니다. 벽지으로 만들던 새끼줄이나 가마니 대신 비닐과 플라스틱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비닐을 만드는 석유화학산업이 통일벼 때문에 성장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통일벼를 보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함께 커온 거죠. 또 가축용 사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농촌의 모든 것을 뒤바꿔버린 거죠. 통일벼가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쌀 생산량은 기대했던 것만큼 늘어납니다. 1976년 정부는 드디어 쌀 작업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통일미가 우리가 아는 쌀과는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밥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맛과 찰기가 적죠. 원래 한국인이 먹어왔던 자포니카는 단맛과 찰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던 그런 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통일미를 찾지 않게 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죠. 농부 입장에서는 안 팔리는 쌀보다 팔리는 쌀을 키우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통일벼를 키우지 않으면 쌀 생산량이 줄어들 테니까 통일미를 사들이면서라도 계속 통일벼를 심게 했어요.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통일미를 싫어하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일미는 헐값이었죠. 사람들은 맛있다면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통일미가 아닌 다른 쌀을 살 의향이 있었어요. 소비자들이 이런 반응을 제일 먼저 캐치하고 대응한 곳이 바로 중부지방의 농민들이었습니다. 통일벼는 사실 추운 날씨에 좀 취약했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선 애초에 잘 자라기가 힘들기도 했고 소득이 넉넉한 소비자들이 많은 서울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았던 덕분에 더 맛있는 쌀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중부지방 농민들은 과거 우리가 먹던 자포니카 품종 쌀을 다시 재배하게 됩니다. 이때 중부지방에서 통일벼 대신 많이 키웠던 게 추정미입니다. 아키바리 혹은 아키바레라고도 부르는데요. 어르신들은 아직도 이 아키바리를 보면 밥맛이 좋은 쌀이라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추억 보정이 좀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통일벼에 비하면 맛도 좋았기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이 추정미를 굉장히 많이 찾게 됐어요. 추정미를 주로 키우던 경기도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특히 경기도 이천이나 여주는 임금님에게 쌀을 올렸다는 기록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브랜딩하기도 딱이었죠. 그럼 호남이나 남부지방은 어땠을까요? 서울 같은 소비력이 좋은 대도시가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추정미를 심어봤자 사줄 소비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통일벼를 심어 정부에 파는 게 베스트였죠. 중부지방의 쌀 브랜드에 지역명을 넣고 호남지방에서 생산된 쌀은 품종이나 이미지를 어필하는 것엔 이런 과거의 흔적이 어느 정도 깔려있는 거예요. 80년대 이후 국민소득이 늘어난 뒤 통일벼의 인기는 더 시들해집니다. 그 결과 92년대로 통일벼는 한국에선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국사책과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됐죠. 이때부터는 쌀 품종 개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고시 이카리, 2002년부터 국내에 들어와 재배되고 있죠. 일본의 쌀 품종이지만은 한국에서는 김포시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향이 진하고 찰기가 강해서 쌀밥 자체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고시 이카리를 바탕으로 한 개량 품종들도 많아졌고요. 현재 국내에서 개량한 쌀의 품종은 무려 350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한국은 전반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지만 쌀만큼은 100%에 가깝게 자급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쌀이 가장 맛있는 밥맛을 낼까요? 이건 사실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다음에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쌀은 어떤 것인지 또 맛있게 밥을 짓는 팁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